우리가 지난 시간에, 아이고, D가 아니지. A3 하기로 했죠. 지금 A3 했고요, 또.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비가 너무 더워요. 더워요. 헤이, A3 안 했네요. 자, 폰 꺼내봐. 선생님 또 알려줄게. 못 꺼냈어? 클래스 카드 열어봐. 쪽지. 그러니까 선생님이 쪽지를 확인하라고 했어. 쪽지. 뭐라고 돼 있어? A 영상 말하기 쓰기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어. A 영상. 그치. A 영상. 네? 알겠어? 그럼 오늘 끝나고 나면 A 영사를 하라고 할 거야, 선생님이. 알았어? 아니, 봐봐, 여기 쪽지에 뭐라고 돼 있나. A 영상 말하기 쓰기 있을 것 같은데, 그리고 영상 시간에는 네가 가르쳐 봐. 여기에 4, 5 안 하고 3, 5 있으니까 A 3을 옆에도 다 하라고 돼 있잖아. 뭐 하라고 소프트를 갖고 있는 거잖아. 어쨌든 3을 해야 되는데 3을 안 해서 어? 알겠습니까? 자, 그럼 어쨌든 자,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? 되겠죠? 그러면 A가 무슨 소리 내는 거예요? A가 예, 네, A가 내는 소리 네 가지 가르쳐 줬는데, 뭐였더라? 예? 네? A. 에. 아. 오, 재민이 잘 기억하고 있네. A, 에, 아. 내 이름을 불러줘. 대표 소리 1번, 대표 소리 2번, 힘 빠졌어. 여기서는 대표 소리 1번이지. 그러면 D는 무슨 소리 내요? D는 D 소리가 아니고 D는 D 소리를 내죠. D. 그럼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어요? D. 그 다음에 D가 무슨 소리 낸다고? D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? Dead. 자, 이 소리는 없어요, 영어에. 이것도 D고 이것도 D야. 그래서 이거 안 해, 그냥. Dead. Dead. 진유야, 패드 해. 책 가져와서 다음 거 해. 어? 아니, 해. 패드 하고 가. 어? 채빈이 거기 신경 쓸 필요 없어. 이건 뭐였더라? 이거 배운 거잖아, 책에서. 오늘. 기억이 안 난다. 너 이리 와봐. 응. 기억이 안 납니까? 왜냐하면 얘는 eight 8였어. 8. eight 맞습니까? 8이지, 8. 8. 얘가 왜8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. 이는 세 가지 소리. 내 이름을 불러줘. 이 대표 소리. 에. 힘 빠졌어. 이, 에, 어. 이는 뭐라고? 이, 에, 어. 좀 이따 볼 테니까. 일단 쓰는데 지장 없지? 오케이.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됐어. 그 다음, I는 세 가지 소리 뭐였지? I. E, 어. I는 뭐라고? I, E, 어. E는 E, 에, 어. E는 뭐? E, 에, 어. I는 I, E, 어. 여기서는 E가 됐어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된 거야? A. 그 다음에 GH는 소리가 안날 때가 많아. 왜냐면 그, 소리인데 그 소리도 힘이 없는 소리고, 소리도 힘이 없어. 그래서 소리가 안 나고. 그 다음에 T는? T는 T 소리 나는 게 아니라 했지. T는 뭐? T. 이거 합치니까 뭐가 됐어? 8. 멋인데? 오케이. Eight.
됐습니까? GH는 소리가 안 났습니다. 8. 잘 가요. 수능 잘 보내고요. 한별아, 숙제 챙겨가야지, 숙제. 8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뭐였지? 오케이, 모르겠어. 자, 그러면 알파벳 불러줘. D, I, S, H, T, I, S, H, G. 그러면 D는 무슨 소리 날 것 같아? D. I는 뭐 됐더라? I, E, O. I, E, O. 뭐라고? 오케이, 여기선 대표 소리 됐어. 그러면 뭐? E. 그 다음, SH는 따로 소리 안 나. SH는 붙어 다니면서 뭐가 되냐면, 쉬. 그래서 얘가 dish야, dish.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D. 그 다음에 얘는 she. 합쳐서 dish. 접시가 dish야, dish. dish. 됐습니까?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dish. 얘들아, 잘 가. 그 다음 얘는 알파벳부터 불러줄까? F, I, R, F, I, R, E. F는 무슨 소리 날까? F. 그 다음, I는 세 가지 소리. I, E, O. 자, 여기에 끝에 E 있지? 끝에 E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.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. 할 일이 없지. 그래서 심심해서 뭔 짓을 하냐. 건너, 건너집에 찾아가서 네 이름 뭐냐? 라고 물어봐. 알겠습니까? 자, E는 소리가 안 나니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니까 심심해서 건너, 건너집에 건너가서 네 이름 뭐니? 라고 물어봤어. 그러니까 아이가 네 자기 이름 뭐래? 이 글자 이름 뭐야? 그래서 I 소리가 나는 거야.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오면 여기에는 내 이름을 불러도 소리가 나는 거야. 그 다음에 R은, R은 무슨 소리네요? R. 그럼 합치면 뭐야? Fire. Fire가 아니고 Fire. 윈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Fire. 입술이 붙으면 안 돼. 입술이 붙으면 안 돼.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소리야. 그냥 해봐. 입술이 자꾸 붙잖아. 자, 윈니가 그냥 자, 여기다가 윈니 끝에다가 입술을 놔두고 그래, fire. 우리가 안 쓰는 소리라서 그래, fire. 해봐. 그래, 그거야, fire. 무슨 소리를 내려고 애쓰지만 그냥 바람만 훅 내 바람만 훅 밖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되냐? Fire. Fire. 그래, fire. 알겠습니까? Fire. 불이었죠, 불. Fire. Fire. 오케이. 아무도 이렇게 소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나요? 오케이. 뭔가 각자 소리가 합쳐져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.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fly. fly, fly잖아. fly, or. 소리 안 나는 이. 됐습니까? fire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알파벳부터 F, A, N. F, A, N. 그럼 뭔 소리 될까? 자, 하나씩 따져볼까? F는, A는 네 가지 소리. 내 이름 불러줘. A 대표 소리. 대표 소리 힘 빠졌어. A, E, A, O. 이 중에 대표 소리가 됐어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fa. N은 N 합치니까 fan. fan. 선풍기, 부채. fan. 또는 뭐 어떤 스타를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fan. fan. 됐습니까? fan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알파벳 D
있고 G. G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. 오케이. 그럼 얘가 dog 맞아, dog. 그러면 D는 무슨 소리 낸 거지? D. D. 그렇지. 자, O는 네 가지 소리인데 혹시 기억나나? 내 이름을 불러줘. O. 얘는 O가 아니야, 글자 이름. O야, 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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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 어. O. O. A. 어. O가 내 소리 뭐? O. O. A. 어. 그 중에서 뭐가 된 거야, O가? O 된 거지, 그치? 그럼 G는? G. 합쳐서? Dog. 그래, 핫도그 할 때 여기다가 이거 쓰면 핫도그 되겠네. 핫도그. 됐습니까? Dog. Dog. 얘는 알파벳 F I S F I S H F는 I는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I E O I E O 뭐라고? I E O I는 뭐? I E O I E O I E O 여기는 대표 소리 E 여과의 소리 B 자 SH는 아까 뭐가 된다 했더라? 자 아까 접시 할 때 나왔어. 다시 또 가르쳐준다. 선생님이 똑같은 걸 7번 가르쳐줘. 그 전에 알아야 돼. SH는 그래서 합쳐서 fish, fish, 물고기, fish, fish. 알겠습니까? 오케이 여기까지. 예. 네.